어른들의 꿈과 모험과 희망을 뺏는 이런 씨발! 야이씨! 오늘도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시방 낚시 전문가 킥보드 낚시님의 조언을 보고 아침도 거르고 낚싯대를 쌍절봉처럼 휘두르며 미친 듯이 달려 나왔습니다. 아 오늘도 생깡이면 개망신인데. 자 아가미는 그만 닫고 얼른 휘둘러 볼게요. 자 어복은 돌아오는 거야. 얼른 떨어졌어. 근데 저기 앞에 배들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뭐 하는 거죠? 고기 잡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네. 아이 킥보드님은 여기 이 포인트에서 망댕이 큰 놈 엄청 잡던데. 왜 나만 안 물은 거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아이 지랭이가 썩었나? 지랭이 어제 산 건데. 아이 오전에 두 마리만 딱 때리고 일찍 접으려 그랬더만 이거 장시간 피해 혈투를 벌이게 생겼는데요. 옛날에 시방에 손가락만 담가도 문다는 게 망댕이였는데 아 이제 돌도만큼 귀해져가지고 아 맨날 앉아갖고 이빨만 까고 앉아있고 심심해 죽건데 배 움직인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저기 앞에 조사님은 낚싯대가 하나 둘 셋 넷 네 대나 되네요. 아 저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한디. 그래도 낚시는 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좋은 포인트 선정과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정확한 캐스팅이 더 중요하죠. 예, 제가 그걸 못해갖고 지금까지 요모냥 욕골입니다. 아이씨 불행.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예,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야지 될 것 같습니다. 빰빰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이 벌써 물이 많이 빠졌네. 어이 젠장알 뭐가 좋아서 춤을 추고 앉아있냐. 아이씨 젠장알. 오늘 이렇게 끝나면 보통 개망신이 아닌데요. 이거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특단의 조치가 뭐 할 게 뭐 있나요? 지랭이를 여러 마리 깨서 던져볼까? 아이 큰일났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개망신 당하겠네. 꽝조사가 아니고 똥조사 되겠네. 시부랭. 어른들의 꿈과 모험과 희망을 뺏는 이런 씨발! 야이씨! 여러분 계속 앉아있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도대체 나한테 어복은 언제 생기는 거야?